자, 2위에 오른 주인공 하나 했다면 확장에 또 확장 제대로 문어발 부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 탓일까요? 원조 초통령이라 불리는 하하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업 아이돌 2위는 하하님입니다. 철없는 상꼬마로 불렸던 하하님. 이젠 드림이 아버님으로 이미지 탈바꿈 완료. 어머나. 최근 셋째 딸을 출산하면서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됐는데요. 가족이 늘수록 늘어가는 행복, 그리고 어깨도 많이 무거워졌겠죠. 그럼 잠깐 나갔다 올게. 아, 나 오늘 스트레스 받네. 야마. 아, 지금.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얼굴에서부터 느껴지는데요. 아, 레게, 레게. 본업은 가수, 무대는 당연히 놓치지 않았고요. 예능 프로그램 역시 늘 포텐 터뜨리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 개인 사나이,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리올 레이비는 이걸로 성이 차지 않습니다. 하이 패션 감각 기분. 어, 자신 있습니다. 이 프로. 자신 있는데. 부족합니다. 아, 98%. 멋쟁이시죠. 평소 패션에 자신감 보였던 하하님. 패셔니스타의 필수 아이템은 역시 선글라스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6년 패션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사진작가 오중성님을 비롯해 4명이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성 실버 주얼리, 선글라스, 의류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역시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브랜드샵 1분 거리에 또 하나의 부업 아이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유서 깊은 곳은 2011년부터는 막창집이었고 2015년부터는 고깃집이었는데요. 맛있어요. 두 팔 걷고 서빙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요. 이곳에서 회식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심지어 노래까지 직접 불러주십니다. 얼마 자메이카예요? 야마. 2017년부터는 근육 많은 친한 형과 동업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김종국 씨. 근육 많은 친한 형. 닭가슴살 사업이 아니었어요. 친한 사업과 동업, 어려울 법도 한데 잘된 모양입니다.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팬서비스 하는 겁니다. 손님 되게 좋아하시겠다. 방문이 힘든 고객들을 위해 편의점에까지 진출했고요. 메뉴도 더 확장하면서 홈쇼핑에도 진출합니다. 와. 오, 맛있다. 천천히 가지만 끝까지 간다, 죽지 않아, 밤밤밤. 음악인, 예능인, 사업가, 하하님의 열정이 다양한 명함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업 아이돌 2위는 믿음직스러운 가장, 하하님이었습니다. 와. We are K-POP, Mnet.